왜 스페인어냐? 새로운 자극과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뜨거는 하루에 딱 10분 분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저 퀴즈를 풀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독학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지 않나? 옛날에 했던 재능교육 학습지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니온입니다. 오늘은 오니온의 첫 번째 시리즈, 이른바 취미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도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첫 독립도 서울 생활도 적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사실 재밌는 일이야 워낙 많지만 그 와중에 자기계발도 같이 하고 싶어져서 새로운 자극과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성비 취미를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영어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취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각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처럼 간단하고 재밌게 하면 내가 생각하던 가성비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새로운 취미를 아뜨거와 함께 합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왜 스페인어냐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대학생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다녀오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거의 매 수업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고,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왔던 도대체 그 바르셀로나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겼고,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계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뭔가 그러실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어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살아서 생각이나 꿈을 스페인어로 꾼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은 다른 리그로 가셨지만 마요르카에 있을 때 한창 핫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요르카가 여행지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곽튜브님이 과테말라에 가서 스페인 어학당을 다니시는 영상이 있어요. 스페인어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되게 빨리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언어의 센스가,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을 알거나 익히려면은 다양한 언어를 배워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감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스페인어를 한번 배워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뜨거는 하루에 딱 10분 분량으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담았다고 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성인이 돼서 하는 공부는 저의 전공이 아닌 이상은 진짜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스페인어 자체는 낯설었지만 유명한 강사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높은 평점이나 후기들이 좀 많아서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유익한 건 물론이고 재미까지 있지 않을까? 강의는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제가 며칠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일 크게 장점이라고 느꼈던 건 하루 10분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랑 또 퀴즈를 풀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플러스로 또 1대1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좀 프리미엄적인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에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게 독학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교재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도 사실 디자인을 보고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책을 펼쳤을 때 가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특히 공부를 위한 책은. 근데 보시다시피 구성이 아주 잘 돼 있고 얇아서 부담이 적어요. 옛날에 했던 재능교육 학습지 같은 느낌? 이게 인터넷 강의라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재가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아니면 또 이게 PDF 강의 자료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패드만 준비돼 있어도 되게 수월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좀 누워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참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또 다 하나하나씩 있으실 텐데, 저는 제 목표 중에 많은 걸 체험해보자, 많은 걸 배워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 개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들어요. 혹시 스페인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보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플러스 자기개발까지 할 수 있는 가성비 취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의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아마 이거는 저의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였습니다. 안녕. She said just friends and I can't see why.